잠시 김다운 선수의 장비를 좀 더 체크를 해보고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동, 천하 이재동이 재경기 네. 한다는 것 자체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일단. 그럼요. 네, 하지만 어쨌든 이영호 선수와 이재동 선수의 어떤 그 찬란 여부는 네, 본인들과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한 일이겠지만 또 다른 어떤 선수들, 이영호와 이재동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의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거든요. 이영호 선수의 탈락이 8강에 올라간 정명호 선수에게 기회가 되듯이 이재동 선수의 탈락을 지금 요새 무섭게 추격하는 또 이영호 선수의 또 기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바로 이 경기가 또 중요한 겁니다. 네, 경기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자, 김상욱 선수의 진영인데요. 자, 김상욱 오버로드가 8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고요. 이에마스선의 이재동은 자, 붉은색. 야, 일단 뭐 포인트는 네. 이게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예, 네, 뭐 동종전이다 보니까 맵리하기에는 별 드릴 게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아즈텍에서 이재동 선수가 예, 공식전만 2승 1패의 저그전을 예, 했고 뭐 신동원 선수, 박태민 선수 이겼고 김명훈한테 한번 졌거든요. 근데 재미있게도 김상욱은 이 맵에서 김명훈을 이겼죠. 예, 그래서 김상욱 선수는 저그전 1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승 1무예요. 네. 예, 한번 네. 죽였습니다. 그래서. 뭐, 예. 무가 있죠, 무. 네. 자. 네. 아, 짧게. 달콤하게. 네. 네. 찰나의 네. 키스. 네. 붉은색이 상당히 잘 어울리시고요. 네. 아, 코디가 좋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은 그 오버로드 방향은 이재동 선수가 좀 약간 운 좋게 가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과 같은 경기에서 이재동 선수는 가장 안정적인 빌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예, 앞마당을 먹고 막 이랬다가 구발업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을 노려서 가장 안정적인 11드론이나 12드론 하겠거니라는 생각에 김상욱 선수가 과감하게 앞마당 먹으면서 간다든지 이렇게 빌드에서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네. 자, 김상욱 선수, 구성훈 선수가 자신을 응원해줄 거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네. 아는군요. 아, 제 경기하기 싫어서 이게, 네. 이재동 선수, 네. 자. 묘하게 되네요, 예. 네. 아, 구성훈에 대한? 네. 네. 믿음이 전혀 없군요. 오, 길게! 네. 네. 네, 좋아요. 네. 네. 쪽수로가 여기까지 들린 것 같습니다. 예. 네. 지속시간이, 네. 좀 더, 조금 더, 네. 그러고 있는 가운데? 예. 네. 자, 빌드가 지금 완. 오, 설마. 예. 아, 지구끼리 안 올 수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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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같은 뭐 경기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빌드가 지금 아 오히려 김상욱 선수가 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상대적으로 이럴 때는 뭐 지금 탈락과 어떤 그 여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강하게 구드론 플레이를 하든가 그게 아니면 12 한마당의 어떤 배짱 그렇죠. 플레이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김상욱 선수에게 필요했는데 오히려 김상욱 선수는 지금 12풀을 갖고 네 이재동 선수가 12 한마당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오버로드 네. 정찰도 이재동이 좋고 빌드도 이재동이 좋아요. 이렇게 네. 되면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네, 제 예상이 이제 보기 좋게 빗나가버렸는데 이재동 선수는 안정적인 12풀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김상욱 선수가 노리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림이었더니 오히려 이재동이 과감하게 앞마당을 먹고 김상욱이 가장 안정적인 빌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야, 참 이게 이제 어떤 심리에서 이재동 선수가 저렇게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이에요, 진짜. 예. 자, 이렇게 경기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커플 인증 액션도 역시 진해지고 있습니다. 차마 중계를 못할 정도예요. 자, 그러면 아, 네. 다이어트 좀 하겠습니다. 네, 저글링 노란색 저글링 내려오고요. 서로 네. 자, 중앙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쉽지 않네요. 일단 뭐 정찰도 늦은 데다가 이거 김상 선수가 그렇죠. 아무래도 이럴 경우에는 저글링 두 개라도 빼놓으면서 예 아무래도 이런 그 빌드의 차이는 지금 성 야 이건 엎친 데 덮치는데요. 이건 야 진짜 이 빌드에서 불리하게 가더라도 그것을 잡아내는 이재동인데 빌드 앞섰죠. 오버로드 정찰도 좋죠. 예 거기다가
정찰이 제대로 안 된 김상욱 선수는 불안한 나머지 성큰 콜로니를 짓는 이런 낭비까지.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안전하게 하자 뭐 이런 것이기도 한데, 그래도 일단 김상욱 선수는 성큰을 건설했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예, 드론을 좀 더 뽑겠다는 의도도 있거든요. 네. 그래도 상대 저글링 숫자 성큰 하나만 믿고 있다가는 지금 저글링 숫자 맞기 때문에 그렇죠, 예. 뚫릴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예. 지금 성큰 있는 거 봤거든요. 저글링 얼마 있는지 확인했어요. 이득 결 아 계산 끝났습니다. 예. 들어가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성큰 믿고 버텨요. 성큰 믿고 버텨요. 아 드론 한 개 잃었고요. 그렇죠. 예, 맞기는 막았습니다만 드론 하나를 잡아냈고 성큰을 짓는데 들어간 자원도 자원이고 성큰을 짓는데 들어간 드론도 드론이고 예 그거 아까 죽겠는데 드론 한 개 또 잡혔고요. 예. 이거 거기에다가 뭐 레어테크까지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이재동 선수가 미세하게 빠르기 때문에 예, 김상욱 선수가 너무 좀 위축된 플레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드러나기 이런 게 또 꽤나 큰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자 저번에 한 번 더 모았습니다. 뭐 2차 타격까지 가능할 것이지. 아무튼 가는 봤거든요. 소비 상대편 어떻구나 확인을 했습니다. 전투력은 직전에 네. 끝났어요 이재동. 예, 이재동 선수의 이제 오버로드가 김상욱 선수의 본진으로 들어오면서 예, 김상욱 선수는 이재동 선수의 어떤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냥 무지하게 위축이 돼버렸네요 그냥. 그리고 이재동 선수는 더더욱 자신감 충만해갖고 더 들이댄 거고요. 예. 드론 한 번 더 들어갑니까? 예, 지금 드론 또 퍼붓습니까? 예, 예. 예, 드론 차이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압박을 하면서 그럼요. 예.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는 뭐 뮤탈리스크라든가 드론의 차이가 이재동 선수가 지금 절실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김상우 선수보다 낫기 때문에 오히려 저 저글링을 무리하게 예, 소모를 해서 역저글링에 의해서 또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로 용도로 쓰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빈집으로 네. 뭐 살짝 소수 저글링만 빼던 거예요. 그래도 이 김상욱 선수가 이제 그 저글링에 바로 투자를 안 했거나 아니면 다소 뒤늦게 한 만큼 예, 그만큼 이제 가세 여력이 약간 있는 이런 그림인데 예. 김상욱 다수의 병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짜냈어요 예. 김상욱. 예. 김상욱 병력 많아요. 정면 비었거든요 이재동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린 공격이에요. 네. 김상욱 뮤탈이. 근데 뮤탈이 많아요. 이 정도면은 그렇다면은 그래도 어쨌거든. 이재동도 들어가야죠. 이재동도 네. 들어가야 돼요. 네 이재동은 덩크니 있거든요. 이재동 공격 라인은 덩크니 있습니다. 아 이거 이재동도 뚫어냈어요. 네 이재동도 뚫어냈어요. 이렇게 되면 들어가고요. 스콜즈로 뮤탈리스크를 네. 다 잡아내지 않는 이상 그렇죠. 이재동이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스파이고 깨지고 스파이어 유턴과 스파이어 깨지면 공격률이 안 나와요. 네, 순수하게 스콜즈만 가지고 이재동이 근데 스파이어 스파이어를 아니 뮤탈이 많아도 지금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도 아니 스파이어를 어쨌거나 스파이어를 깨야 네, 이재동은 스파이어 아직 못 깼죠? 네, 추가로 뮤탈이가 있는 뮤탈이 가서 깨야 돼. 뮤탈이 가서 병력 네. 김상욱이 많아요. 거기다가 김상욱 챔버 짓고 있고 이재동은 지금 드론인 거예요. 전면의 상황. 이거 진짜 이재동이 믿을 거는 마지막 뮤탈밖에 없습니다. 이재동이 믿을 거 마지막 뮤탈밖에 없어요. 저글링이 본진까지 들어와서 드론들을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저 드론에 이미 스포어만 완성이 된다면 버텨낼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스커지 지금 많아요. 예, 스커지하고 뮤탈이 지금 뭉치고 있죠 지금. 네. 지금 안 들어가면 근데 이재동이 피해 입은 뮤탈이거든요. 피해 입은 뮤탈이에요. 이미 이재동은 더 뽑을 자원이 없어요. 예. 스포 완성 때문에 김상욱이 예 순수하게 이 뮤탈리스크로만 끝내야 되는 이재동이 예. 야 정말 아주 세게 스포 한 번 예 숙성된 스포 네 진리였다. 유니콘스 더블이 유니콘 더블이에요. 아 이재동 선택했습니다. 이재동이 좀 큰 실수를 한 게 그 저글링을 좀 수비 용도로 쓰게 되면 뮤탈리스크까지 먼저 앞서 나왔기 때문에 훨씬 좋은 분위기인데 굳이 엘리전을 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분위기가 이재동 선수가 지지가 안 나와서 끝났어요. 끝났어요. 경기 끝났어요. 이재동 선수가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기세상으로 달린 이런 그림이었는데 아니 엘리전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는 그 아쉬움에 지금 자신이 좋은 상황이었는데 필드도 앞섰고 진짜 그 어느 해보다 추운 진짜 혹독한 크리스마스 이브 리쌍에게는 크리스마스 악몽이 되네요 아주. 아 리쌍 동반 탈락이 야 이건 지지를 못 치고 있을 타임이에요 이재동 선수. 이거 지지가 경기를 끝났어요. 이미 경기를 끝났고 지지를 언제 치느냐는 문제입니다. 아 리쌍이 16강에서 동반 탈락합니까? 결승 단골 카드 리쌍이 이렇게 돼서 비조 역시 김윤환 선수 1위 그리고 구성호 선수 2위가 확정돼서 지지 아 이거는 정말 김상욱 예, 정말 오늘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도 날이지만 천하의 이용호와 그리고 이재덕 끝도 필드도 압도적으로 앞서 나갔었고 정찰이라든가 모든 상황에 유리했었는데 통안의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덕. 네.